말과 글은 그 민족의 어를 지탱시켜 주는데 큰 몫을 합니다. 우리 결의가 예로부터 문화민족이라고 불려온 것은 이미 548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을 창제해서 이를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 글을 널리 보급하자는 뜻으로 1967년에 발족한 연세대학교 국어운동 학생 동아리인 한글 물결은 82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거리의 간판을 조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편 신세대들에게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글 이름짓기 큰잔치는 1990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 이름을 창조적으로 짓도록 이끌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온 이 국어운동 학생 동아리는 한글 이름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부르기 쉽고 뜻이 좋은 몇몇 이름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타인과 구별되는 이름 본연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이름 짓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글 이름을 온 누리에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고 올 한글날에는 한글학회로부터 국어운동 공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편물을 빠른 우편과 보통 우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우편물 종별 체제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문은 이 빠른 우편용 우표 두 종을 새로 발행했으며 개편에 따른 우편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통 우편 요금은 현행 우편 요금과 같고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 날에 배달되는 빠른 우편 요금은 일종 규격 우편물은 390원, 규격 외 우편물은 50g까지 540원, 소포는 2kg까지 3,000원입니다. 신속한 우편 송달을 원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 빠른 우편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오후 6시까지,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오후 3시까지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다음 날에 배달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사는 이영구 씨는 우리 고유의 소리를 지키면서 징과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온 징 제작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금은 아들 사형자와 더불어 오부자가 섭씨 1600도의 뜨거운 불 앞에서 결의의 소리 그 명맥을 잇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정이 이용구 씨는 고향인 함양군 안이면에서 이어내려온 안이 징 제작 기술 보유자였던 오덕수 씨 밑에서 징 만드는 기술을 익혀 42년간 이 일에 종사해왔습니다. 청동과 주석을 4대 1의 비율로 섞은 쇠는 뜨거운 불과 세찬 매질로 단련시킨 후 담금질과 비틀어진 쇠를 바로잡는 터잡기를 끝낸 후 비로소 생명을 지닌 징으로 완성돼갑니다. 오랜 경륜이 묻은 손끝의 감각과 귀의 트임만이 쇠 속의 소리들 중 징의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참여하는 작업이므로 아들 사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도와 징을 제작하는데 사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아버지를 도운 둘째 점술 씨는 올해 전승공예 대전에서 장려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징 제작의 최고 장인인 대정이가 되기까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의 소리, 하늘의 소리, 징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하기도 한 사형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함으로써 더 좋은 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때는 산업화에 밀려 일손을 놓아야 했던 이용구 씨는 험하고 고된 징일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던 때 각지에 흩어져 살던 네 아들들을 불러모아 다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징 제작뿐만 아니라 소리를 전승하는 일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